찾아봅니다. 극동대학교와 수원대학교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한주 13번의 김수현, 17번의 박현지, 10번의 김효진, 14번의 배림, 그리고 17번의 김두나랑입니다. 네, 네.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거든요. 네. 네, 빠른 공격에 의한 예. 빨간색 유니폼의 극동대학교 그리고 흰색 유니폼의 수원대학교입니다. 시작부터 네, 배림이 빼줬고요. 다시 한번 배림 미드레인지 점퍼 깔끔합니다. 김수현 네, 정조야죠. 김수현 석점 네. 정확합니다. 아, 예, 형성이라 김수현 선수죠. 타이밍도 좋고요. 네, 깨끗한 석점을 터뜨렸습니다. 네, 김두나랑이 아 지금은 극동대는 백인의 어떤 능력이 수원대에서 열쇠에 모였기 때문에 네. 예, 빠르게 좀 패스 쏘는 키맨이거든요. 네. 예. 조금 짧았고 김두나랑 네. 아,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전환주의 선택 박은하. 박은하의 드리블 돌파 탑으로 빼줬고요. 석점 올라갑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이성재 석점.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네. 체격 차이랑 신장 차이가 그렇죠? 좀 있기 때문에 네. 멋진 돌파 2점 네. 성공. 정원별 선수죠? 네, 전환주가 던져봅니다. 조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아, 네. 따냈고 골밑슛 성공. 네. 빠르게 패스 내줬습니다. 최윤선 배림에게 배림. 아, 네. 3점짜리 플레이 그렇죠. 성공했습니다. 구공기도 탄탄한 선수입니다. 네, 김은비 탑에서 네. 아 지금은 공을 잃어버렸네요. 속공 찬스, 이지 찬스 2점 성공. 턴어라운드 동작까지 좋았는데 마지막에 올려놓는 동작이 좀 아쉬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선수가 맞고 있고요. 석점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김두나랑 하지만 공 뺏어냈습니다. 김은비의 득점. 네, 샤클락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던져야 돼요. 던져봅니다. 아, 백퍼가 성공! 이성주 돌파합니다. 아웃넘버 상황 박경림 쪽으로 빼줬고요. 슈팅 성공. 정은별 오픈 찬스 석 아, 두 점이군요. 들어갔습니다. 맞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또 전환주가 빠진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최연산의 석점 파적점.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달려들어야죠. 그렇습니다. 베리미 레이업. 아, 네, 이건 상당히 좋은 기술이었죠. 네. 네. 어떤 스피드 플레이가 몰려서 하게 되면요. 석 네 석점 네. 올라가 봅니다. 들어갔습니다. 아, 네. 김민정! 네, 김민... 샤클락 넘지 않았습니다. 던져야 돼요. 던졌습니다. 네, 들어가네요. 박은하! 아, 두나랑 네. 선수가 어쨌든 저 인사이드 밑에서 센스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은별의 속공 성공. 다시 빼줍니다. 아, 네. 패스가 부정확했고요. 네. 네. 자, 박경림이 던져봅니다. 석점 정확합니다. 아, 네. 거리도 멀었죠. 그렇습니다. 네. 돌파에 들어갑니다. 탑에서 직접 올라갑니다. 꽂혔습니다. 아, 네. 연속 석점퍼. 네. 3초입니다. 던져야 돼요. 베이스라인 쪽에서 내줬고 아 이렇게 2쿼터가 종료됐습니다. 네, 네 3쿼터 시작했습니다. 고요 두나랑 네 1대를 해야죠. 네. 상황에서 2점 네 성공했습니다. 극동대는 분명히 1쿼터의 경기력을 좀 기억을 해보면 예. 예. 네 빠른 속공 플레이였고요. 그래서 랩을 떴는데 상대 수비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석점 네. 올라가 봤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박경림이 따냈고 탑에서 오픈 찬 석점 꽂힙니다. 김은비가 전환주에게. 근데 네, 김은비가 들어왔죠? 전환주. 전환주 두 점 성공. 4자호 한 번에 지금. 아 지금도 네. 골 밑에서 완벽하게 오픈 찬스를 맞았거든요. 네. 스피드 무브 이후에 패스. 슈팅 올라가봤습니다. 두 점 성공. 아, 네. 그렇습니다. 네, 188이죠. 그렇습니다. 와 석점이 정확하네요. 네. 전환주가 빠르게 멋진 드리블 하지만 두나랑이 끊어냈고요. 네, 네. 다시 한번 공수 전환됐습니다. 박경림 아웃넘버 상황 네. 9점 성공. 네. 김현 선수가 수비가 없다 보니까 좀 당황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점 성공시켰습니다. 네. 이성주의 득점. 네. 네. 다시 한번 프레싱을 시도하고 있는 극동대학교 빠르게 공격 들어옵니다. 오픈 찬스 2점 쉬운 찬스였습니다. 그게... 공을 정은혜 선수가 살짝 흘렸죠. 그렇죠. 네. 네. 3쿼터 남은 시간 5초 공을 다시 흘렸습니다. 극동대학교 빠르게 하지만 다시 한번 끊어내는 수원대학교 이대로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샤클락 7초 빠르게 패스 좋은 패스입니다. 골 밑에서 득점 성공. 그렇죠. 기름을 좀 해줬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이 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끊어내면서 네. 네. 득점 손쉽게 성공했던 박현진 돌파에 들어갑니다. 김은비 돌아서면서 원래 득점 성공 김은비. 네, 날씨가 좀 쌀쌀하다 보니까 네. 자유타운이 좀 떨어지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석점 들어갔습니다. 네. 김두나랑 네. 자 석점 이미 아, 공을 네. 뱉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잡아냈고 골밑에서 성공. 왼쪽 커딩 플레이 점 성공. 그렇죠. 좋지 않습니까? 네. 네, 저랑 농구 센스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원별의 네. 쉬운 찬스 2점 성공. 네.
전환재 돌파 빠르게 들어갑니다. 전환주 득점. 출전 시간을 제한하든가 예 시간을 제한을 하든 어떤 아니면 뭐 연차를 제한을 하든 또 운동할 때는 좀 다른 모습이죠. 그렇죠. 예. 운동 선수니까요. 그렇죠. 또 대학생 선수. 아, 네, 득점 성공. 레이 올려놓은 북경대학교. 그리고 예 박 그리고 박경민 선수 동생이죠. 예 박. 4초. 아, 끝까지 프레스를 하고 있죠. 네, 3초. 예, 대단합니다. 1초. 네. 마지막 슈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수원대학교가 원정에서 69대 55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수원대학교는 자신들이 보여줄 수 있는 농구를 조금 더 확인을 하면서 승리를 거뒀고요.